여러분들 안녕, JJ입니다. 네, 여러분 집에 식기세척기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이미 사용 중인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식기세척기를 들여놓지 않으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 가격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고, 두 번째로 보통 이 식기세척기를 빌트인으로 테이블 밑에다가 막 설치를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크기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위치를 잡고 선정을 하기가 좀 쉽지도 않고, 이 식기세척기라는 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람 손으로 빡빡빡 문질러서 닦아야 되는 건데 그걸 기계 안에 놓고서 물을 쏜다 그래서 걔가 잘 닦아낼까 이러면서 성능에 대한 의심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유 그냥 설거지 뭐 손으로 하는 게 뭐 그냥 제일 깨끗하겠지 그냥 이렇게 하자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저도 최근에 뭐 결혼을 하고 혼수로 뭐 집에 이것저것 막 전자제품들을 장만을 하면서, 아니 식기세척기가 요즘에는 필수템이라는데 하나 장만을 해볼까 말까 하다가 이사를 온 저희 집 주방에 뭔가 식기세척기를 들여놓을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공간을 마련을 했다고 해도 이만한 수납 공간을 포기를 해야 되니까, 아, 우리 집에는 이것저것 리뷰도 많이 해가지고 물건이 넘쳐나는데 이 수납 공간이 줄어드는 것도 좀 그렇고, 와이프랑 같이 그냥 여보 다음에 이사 갈 때 사자, 설거지는 그냥 내가 할게, 그랬다가 지금 설거지 당번이 됐어요. 설거지를 할 때 뭐 앞치마를 하고 이렇게 해서 딱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기름자국이 이렇게 튀어있죠. 다 그릇을 세제랑 같이 이렇게 닦다가 세제랑 기름이랑 막 섞인 그 물들이 팍팍 튀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것들, 아우 그냥 옷을 다 버리고 앉아있어. 자꾸만 이러다 보니까 뭐 식기세척기를 좀 무리해서라도 하나 살까 들여놓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파나소닉에서 이렇게 저희 집에 식세기라는 것을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균, 건조, 세척, 수납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파나소닉 식기세척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네, 오늘 리뷰할 제품 파나소닉의 식기세척기 MPTI1NKR. 제가 지금 이 제품을 설치를 하고 나서 약 일주일이 조금 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식기세척기를 처음 사용해 보는 거라서 정말이지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빠르게 살펴보자면 정말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정말 깔끔하면서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기의 옆면은 매트하게 화이트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만져도 이게 미끌미끌하지 않고 매트매트합니다. 앞면 문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싹 들어간 디자인인데, 이렇게 블럭이 위아래 하나 둘 파티션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느낌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경계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옆면이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매트매트한 화연색을 하고 있고요, 위쪽은 이렇게 약간 그레이 톤도 아니고 베이지 톤도 아닌 약간 그 중간에 어느 지점의 색깔에다가 유광으로 이렇게 글라스 느낌이 나는 걸로 쫙 이렇게 쫙 돼 있습니다. 굉장히 모던해 보이면서도 약간 좀 얌전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색깔과 매치를 해도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주방이 뭐 베이지색 톤으로 돼 있다, 그 베이지색을 옆에다 갖다 대도 튀지 않고 잘 어울립니다. 그레이색을 갖다 놔도 아이보리, 뭐 나무톤, 화이트톤, 어떤 톤으로 되어 있는 인테리어와 매치를 하더라도 크게 튀지 않으면서 깔끔하면서 세련된 그런 컬러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크게 마음에 들었던 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슬림하고 컴팩트한 이 기기의 사이즈입니다. 일단 가로 세로 55x35, 그리고 이 높이가 58cm가 채 안 됩니다. 식기세척기 치고는 굉장히 좀 아담한 사이즈죠. 보통은 막 10인용 이상의 대용량 막 큰 거 식기세척기를 많이들 쓰시는데 아무래도 좀 크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처럼 뭐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은 1인 가구들이나 따로 주방이 엄청나게 뭐 넓은 집에 살고 있지 않거나 그러면은 큰 식세기를 이렇게 빌트인으로 들여놓기가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5인용의 식기를 한 번에 닦을 수 있는 작지 않은 용량을 커버를 하면 면서도 크기는 또 굉장히 컴팩트해가지고 식기 건조대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 대신에 딱 놓기에도 적당할 만한 사이즈입니다. 저희 집 주방에도 여기가 원래는 식기 건조대가 있던 자리였는데 식기 건조대를 딱 빼고 이걸 놓으니까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 사이즈가 컴팩트하다 보니까 설치도 굉장히 컴팩트해가지고 기사님께서 혼자서 박스 들고 오시더니 한 15분 걸렸나 세팅을 해주시고, 아 그런데 이게 기기 안에 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수기 같은 거 싱크대 근처에 설치하면 구멍 뚫잖아요. 그 정도만한 작은 구멍은 하나 뚫어서 물을 끌어와야 된다. 배수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이프를 타고 싱크대 쪽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짧게 쓰고 싶으면 여기서 잘라서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설치는 굉장히 간편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하나 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 게, 보통은 이 식세기들이 문이 하나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옛날에 중세시대 성문 같은 거 막 떨어지듯이 요렇게 열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갖고 막 적들이 쳐들어오고 일로. 그런데 이 친구는 이게 두 개로 디자인적으로만 나눠진 게 아니고 진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로봇처럼 변신을 하거든요? 여기를 눌러가지고 손잡이를 이렇게 쫙 내리면은 두 개가 로봇처럼 막 인치키 하고 움직여서 이렇게 서로 겹쳐져. 트랜스포머처럼. 이봐, 요렇게 딱 닫혀 있다가 일반적인 식세기의 도어를 열면은 요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문 때문에 튀어나오는 공간이 생기는데 두 개로 겹쳐짐으로써 거의 절반가량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다. 굉장히 슬림하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 공간이 한 뼘이 넘도록 이렇게 남아요. 그래갖고 문을 이렇게 열더라도 이 테이블 밖으로 많이 삐져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막 걸리적거리거나 하진 않는 그런 공간 활용성이 좋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생길 수 있는 장점이 그릇을 옆에서 놓을 때뿐만 아니고 앞에서 이렇게 놓을 때도 편하게 놓을 수가 있다. 아,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뒤집어서 놔야 돼. 공간을 경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디자인을 잘 해놨더라고. 거기다가 기기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서서 넣으면 되고 허리를 이렇게 숙일 필요도 없고 좋잖아요. 그렇다면 이 식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연 이 식기세척기가 얼마나 설거지를 잘 해줄 수 있느냐?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나보다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설거지를 이 식세기한테 맡겨봤거든요. 정말 깨끗하게 씻겨져서 건조까지 돼가지고 뽀송뽀송하게 나오더라고. 저희가 2인 가족이기 때문에 한 번만 딱 밥을 먹으면 그릇이 많이 없어서 보통 두세 번 정도 밥을 먹고 모아서 돌렸었는데 안쪽 바구니에 조절부가 있어가지고 사용 환경에 맞게 접었다 폈다 조절할 수 있고요. 상단 바구니도 이렇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상황에 맞게 그릇들을 잘 배열만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사용하면서 배치하는 노하우가 조금씩 생길 거예요. 제품이 처음 올 때 이런 식세기 전용 세제가 이 박스로 3개가 오더라고요. 봉투 안에 이런 식으로 물에 녹는 비닐로 이렇게 세제가 뭉쳐져 있는 타블렛 형태의 세제다. 근데 이게 용량이 하나가 대용량 식기세척기 용이라서 한 반 정도만 뚝 잘라가지고 넣어주면 되거든요. 세제를 넣고 문을 닫고 식세기를 돌리면 많은 양의 용기들을 넣더라도 깔끔하게 잘 씻어서 건조까지 싹 뽀송뽀송해지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식기세척기가 사이즈가 굉장히 좀 슬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 프라이팬이나 냄비 같은 게 안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봤는데 볶음밥을 해먹었던 28cm짜리 궁중팬이랑 라면을 끓여먹었던 18cm짜리 편수냄비를 다른 식기들과 함께 넣고 돌려봤더니 아주 깨끗하게 잘 세척됐더라고요. 엔간한 사이즈의 용기들은 다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안에 보시면은 물구멍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구멍의 방향들이 막 요리조리 제각기 방향이 다 다르고 하단부와 중간에 프로펠러처럼 돌아가면서 물을 뿌려주는 노즐도 있어가지고 물을 막 이 방향 저 방향 여러 방향으로 쏘면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용기들을 세척을 해주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물만 싸가지고 그릇이 잘 닦일까 해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스테이크 굽는 요 온도계를 식세기 안에다 그냥 넣어버리고 돌려봤는데 처음에 막 20도 30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온도가 점점 올라가더니 최고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고온의 뜨거운 물로 여러 방향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여기서 저기서 막 쏴주니까 그릇이 뭐 깨끗해질 수밖에 없죠. 80도의 고온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식중독균, 살균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세척 모드는 네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밥 먹은 다음에 즉시 세척할 때 쓰는 표준 모드, 시간이 오래 경과가 되었거나 그릇의 오염이 심할 때 쓰는 강력 모드, 오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 경미할 때 쓰는 급속 모드, 식기의 수량이 적을 때 쓰는 에코 모드가 있어서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온가열 건조 기능만 따로 독립적으로 쓸 수도 있어서 손으로 설거지를 한 뒤에 물기가 흥건한 식기들을 집어넣고 건조 모드만 돌리게 된다면 이렇게 건조를 잘 시켜줘서 항상 뽀송뽀송하게 식기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식기들을 건조시키려고 도어를 따로 이렇게 열어둘 필요가 없이 안에서 바람으로 송풍을 하고 가열을 해서 건조를 시켜주는데 그래서 식세기를 돌리면 배수관을 통해서 물이 빠진 뒤에 송풍 건조를 하니까 이렇게 수증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릇을 좀 조심조심 해가지고 좀 깨끗한 곳만 집어넣어서 닦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 식세기가 어려워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보자 해서 다른 테스트들도 해봤는데 첫 번째로 눌러붙은 밥풀도 떼어낼 수 있을까 궁금해서 흑미밥을 막 뭉개면서 그릇에 묻게 한 뒤에 1시간 가량 동안 말리고 식기세척기에 집어넣었는데요.
강력 모드로 작동을 시키고 끝난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뭐 반짝반짝하게 잘 닦여서 나오더라고요. 손으로 만져보니까 뭐 이물질이나 이물감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요. 네 개의 그릇 모두 말끔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틀 동안 카레를 끓여 먹고 테두리에 카레가 늘러붙어 있는 궁중팬과 밥을 먹을 때 그리고 요리를 할 때 썼던 그릇과 식기들을 따로 헹구지 않고 그냥 넣어서 돌려봤는데요. 참고로 여기에 있는 작은 접시랑 이 스테인레스 쟁반은 카레랑 마가린이 묻어서 24시간 이상을 방치해놨던 것들인데 역시나 강력 모드로 돌리니까 스텐 쟁반은 물때가 있긴 했지만 만져봤을 때 기름기는 없었고요. 다른 식기들은 그냥 다 깔끔하고 뽀송뽀송하게 잘 닦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냥 막 집어넣어도 잘 돼서 놀라긴 했는데 아무래도 뭐 돼지고기를 구운 기름이나 치즈 같은 거 늘려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은 물에 한번 불려서 살짝 제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넣으면은 깨끗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식세기한테도 좋겠죠. 얘는 뭐 제가 막 이런저런 이상한 테스트를 많이 해서 좀 힘들긴 했을 거예요. 그래도 작동은 잘 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식세기가 아무래도 안에서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음을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식기를 물로 세척을 할 때와 건조를 할 때 각각 다른 소리가 나는데 소음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에서 물로 막 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달글달글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설거지를 하려고 물을 틀어놨을 때 나는 소음보다는 조용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고 난 뒤에는 거름망을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쉽게 탈착이 가능해서 손잡이를 뭐 잡고 떼어낸 다음에 흐르는 물에다가 싹 씻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름망을 떼어내면은 밑에 배수구 필터도 따로 있거든요. 뭐 이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청소하는 거를 권장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식세기를 자주 사용을 하면은 자주 청소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식세기를 사용하면은 물을 막 이렇게 끌어와서 막 펑펑 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식세기는 물 사용량을 절감을 해가지고 손으로 설거지를 하는 거랑 대비하면은 아니 5분의 1의 물 사용량으로 세척을 다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사용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조금 보일 수밖에 없어갖고 그 점들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식세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식세기들이 다 그렇겠지만 솔직히 그릇 개수 똑같이 놓고 식세기랑 사람이랑 시작하고서 비교를 하면 사람이 훨씬 빨라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대신에 이제 식세기 안에다 넣어놓고서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되니까 좀 편한 거지 그릇을 닦는 시간 자체는 사람이 그냥 손으로 닦는 게 훨씬 빠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글씨 부분에 이제 불만 들어오는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식세기를 돌려놓고 나서 이게 몇 분 있으면 종료가 되는 건지 언제 끝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점이 살짝은 좀 아쉬운 점으로 남더라고요. 그래도 코스가 돌아가 하는 시간이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시쯤에 끝나겠다 하고 예상은 항상 하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파나소닉에서 제공받은 이 식기 세척기를 제가 일주일 조금 넘게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해드려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취 경력도 한 13년 정도가 조금 넘고 지금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식기 세척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거의 뭐 인간 식기 세척기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식기 세척기로 한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해보니까 와, 정말 이 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이렇게나 편하게 만들어주는구나. 뭐 설거지 하나 줄었을 뿐인데 삶이 뭐 엄청 윤택하고 쾌적해지더라고요. 특히나 설거지를 할 때 그릇들을 헹구고 건조대 위에다가 하나하나 올리면은 물이 막 뚝뚝 떨어져서 여기저기에 물때가 생길 염려가 없고 또 설거지가 끝나면 한참 동안 뒷정리를 하는데 그 시간조차 절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진짜로 좋았고요. 그래서 파나소닉 식기 세척기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저희처럼 뭔가 큰 식기 세척기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나 뭐 전셋집이나 월셋집에 살아가지고 빌트인으로 막 밑에 수납장을 뜯어내고 식세기를 놓기가 부담이 되시는 그런 분들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지가 되는 슬림하고 컴팩트하면서 성능까지 시원한 식기 세척기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겠습니다.